안녕하세요. 공교육을 받고 있는 중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공교육을 받고 있는 입장으로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교과서, 특히 가정, 보건, 역사, 사회, 과학 이런 기타 등등의 교과서에는 기본적으로 인본주의적 세계관이 심겨져 있습니다. 잘하는 학생들이 이런 교과서에서 배우다 보면 교과서를 신뢰하기도 하고 또 이런 교과서들의 문제점을 분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현재 발의되고 있는 학생인권법, 이것이 정말 제정되어 통과가 된다면 우리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기보다는 반대로 침해하게 됩니다. 정말 이 학생들, 다음 세대들이 다시 바로 서기 원하신다면 또는 이 대한민국이 정말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기를 원하신다면 이번 12.7에 꼭 모이시길 바랍니다. 저희 학교에는 한 달에 한번 창체의 날이 있는데 이 시간에는 영상으로 교육을 받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때 저희는 성폭력 예방 교육을 받았는데 이 교육에서 제일 먼저 딱 나온 글자는 젠더풀이었습니다. 많은 나라들의 예시를 들면서 성별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고 고를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지금 이런 현실 속에서 다음 세대들은 그저 물들어가고만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변화되길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자녀를 공교육에 보내고 있는 학부모입니다. 지금 학교에서는 젠더 교육이 당당하게 그리고 은밀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정말 우리 자라는 아이들이 성경적 세계관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모든 학부모들이 다 나오셔야 됩니다. 정말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올라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자녀에게 마땅한 길을 바르게 정말 부지런히 가르칠 수 있도록 그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엄마들, 아빠들 꼭 나와주세요. 우선 학교에서 성평등, 양성평등을 거의 구분하지 않고 가르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선생님들도 그것을 잘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 젠더 교육이 마치 선진국이라면 마땅히 해야 될 것처럼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 유엔이나 유네스코의 권고를 따라가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꼭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27에 모이자! 빠! 모이자! 아.